맨 처음에 물집부터 이렇게 수포부터 올라오나요? 아니면 통증부터 오나요? 처음에는 조금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신경통이 발생을 하는데, 뭐 피부가 타는 것 같다든지, 뭐 따끔거린다든지, 뭐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래도 통증만 있다 보니까 본인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셔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 그 부분이 대상포진의 부위인데 그게 발진이 없어요. 그럼 뭐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 확진이 어려운 거예요. 통증 먼저 나타나니까. 네. 대상포진 치료에도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아, 있는데요. 보통 증상 나타나고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지 치료의 효과도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치료 목적이 대상포진 자체를 치료해서 뭐 증상의 정도나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대상포진에 대한 합병증이 있습니까? 네, 이제 오히려 대상포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제 합병증인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아, 신경통. 질환입니다. 네, 발진은 이제 모두 없어지고 좋아졌지만 이제 통증만 지속되면서 이제 환자분들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응급실에는요, 신경통 등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통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한 분들은 마치 뭐 수백 자루의 칼날이 허리에 꽂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저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90일이면은 거의 석 달.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다 나은 거 나았는데 왜이 통증은 안 없어져 하면서 그것이 석달 이상 지속된다. 이거 오래 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남습니다. 네, 사실 뭐 진단 기준이 90일이고요. 이제 그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몇 달이나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이런 통증이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도 다른 합병증들도 남을 수 있는데요. 이제 50세 이상 저희 대상포진 환자 중에 한10% 정도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 또 다른 합병증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눈 쪽을 침범하게 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망막회사라든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뭐귀 쪽에 생길 경우에는 뭐 안면마비나 뭐 이명이나 청각장애 등 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뭐 뇌수막염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심지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 대상포진인 거네, 그럼요. 대상포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과거에 세종대왕님도 대상포진에 걸렸다 이렇게 추정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세종대왕님이요? 네, 세종실록을 보시면 뭐 조금이라도 말하고 움직이고 감정이 바뀌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알수 없겠지만 뭐 대상포진의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하면 또그 워크홀릭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글 창제하시고. 네, 너무 그렇게 과로를 많이 하신 탓에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과로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신 분들이 유독 대상포진에 걸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저희 이제 몸속에 숨어있던 이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눈에 뜨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상포진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뭐 며칠 동안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보면은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잘안 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안 좋아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위험 인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실 나이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대상포진 발병률을 보시게 되면 50대부터 이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70대 때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70대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발병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뭐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역저하자분들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